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하고 또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작년에 시장에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올 때 이 키워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잊어버린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2018년도에 상영을 했던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이제 영화 제목인데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불과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얘기하면 그거 그냥 게임 세상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계속 활성화될수록 여기에 대해서 IoT 그러니까 뭐 지능형 그리고 이제 뭐 능동형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수요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CXL 그러니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섹터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결국은 지금 다량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또 다시 개별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너무 늦다. 그래서 여기에 차세대 기술들이 접목이 된다면은 이제는 앞으로 메타버스까지의 시장들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아바타를 가지고 뭔가 이제 한다. 뭐 특히 이제 좀 유행을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뭐 제페토가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가 있었는데 이처럼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확장 공간이라는 개념보다는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블록체인까지도 기반을 연계를 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뭐 AR이나 VR 장비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뭐 보다 보니까 사실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초실감 메타버스 구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초실감이라는 게 뭔가 살펴보고 나니까 우리 이제는 촉감까지도 구현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2029년도까지 약 390억을 이제 투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들이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 하드웨어를 부양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의 산업들을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 이야기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메타버스를 뛰어넘어서 뭔가 인공지능과도 또 연관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성과 주가의 수익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지난주에 네이버. 이제 스트리밍 관련주로도 네이버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좀 재밌는 게 그 스트리밍 관련주와도 조금 연계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마커리스 모션 캡처를 하는 스타트업인 무빈을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에 사용하고 있는 라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직접 모션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모션 캡처라고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어떤 이미지 떠올리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3D 게임을 만들 때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뭐 연기자가 슈트를 입고 뭐 네. 땡땡이 부대 붙여 있는 슈트를 입고 막 움직이면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연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카메라 안에 잡혀 있는 사물이라든가 사람의 행동을 맞춰서 여기에 직접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모션 캡처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메타버스랑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기존에 아바타를 만들 때는 나랑 비슷한 뭐 사진을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연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모션 캡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와 똑같은 VR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뭐 이번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스트리밍 쪽에서도 이제 치지직과도 마찬가지로 좀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또 CBT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위치가 이제 국내에서 철수할 때 마찬가지로 네이버가 빈집을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좀 핫한 스위트홈 2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잠실 야구장이 이번에 그 네이버 랩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디지털 솔루션인 어라이크에서 또 여기서 이제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OTT 시장에서 이제 IT 기술들이 접목을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과거 전통적인 촬영장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비용 축소까지도 훨씬 더 크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순풍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로 중동이랑 굉장히 계약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1,300억 가량에 넘는 그러니까 규모를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더불어서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영화제 같은 것도 이제는 온라인에서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네이버도 이제 혹여나 지금 계속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 말까지도 목표가는 28만 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이버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이 워낙 많으니까요. 여기에 메타버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간단하게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덱스터입니다. 뭐 사실 덱스터 하면은 옛날에 이제 영화 기생충에서 딱 떠오르는 종목이셨을 텐데 특히 이제 그 2층 집을 만든 게 바로 그 덱스터였죠. 사실은 세트장은 1층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에서 볼 때는 야, 저런 집 괜찮겠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번에 서울에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흥행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디지털 색보정이라든가 이제 음향 쪽을 이제 또 다 개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덱스터 실적들이 다시 한번 4분기 때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실적들은 뭐 이미 이제 제작 단계에서 이제 수주를 받은 상황이지만 덱스터가 지금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내 매출 비중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00만 불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수출탑을 이제 또 이제 관련된 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세인트세아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 상 돼 있었던 나이트 오브 조디악 여기에 대해서 수출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덱스터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뭐 태국의 칸티나라든가 이런 그룹과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가 브처럴 프로덕션 그러니까 뭐 가상 서유물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대만 콘텐츠 진흥공사도 마찬가지로 MOU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기술적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덱스터가 사실은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도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화계 자체가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주얼적인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덱스터가 갖고 있던 입지가 좀 축소되지 않았나 보실 수 네. 있겠지만은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네. 목표가는 11,000원 내년 하반기까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덱스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레디 플레이어 1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함께 키워드를 저희가 손현우 팀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어떤 종목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이제 덕후 대표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다고 하면은 하드웨어는 당연히 좀 뉴프렉스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기판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CXR 관련 수혜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BCB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2분기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사유를 보니까 어떤 실적이 조금 감소하고 있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메타죠. 페이스북입니다. 네. 페이스북발 XR 기기의 지속적인 납품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뉴스가 나왔는데 애플에서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폰도 그렇고 이제 비전 프로도 그렇고 많이 비쌉니다. 판매 대수는 많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단가가 높다 보니까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것이고 이제 이런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에 뉴프렉스가 수주를 딸지 못 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수혜가 네.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더라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XR 기기 하드웨어 관련해서는 뉴프렉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뉴프렉스까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바람이 불러일으켜질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